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K7 270 디럭스 기본형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0년 8월에 등록해주신 2011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3만 7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인데요. 성능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본넷도 보실게요. 네, 본넷도 연식 대비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그 밑으로 범퍼도 쭉 확인해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뭐가 묻은 거고요. 컨디션 매우 좋네요. 앞쪽 제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7.40으로 95%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네요. 도어 쪽 보실게요.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코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3.49로 4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네, 스톤치 크랙 보이지 않네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할게요. 네, 공간 굉장히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어 휠 컨디션 생활기 수 없는 상태 보여주고 있네요. 도어 쭉쭉 보실게요. 네, 도어 쪽 보시면 스크래치 문구가 없고요.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네, 링크 쪽에 생활 스크래치 살짝 있고요. 나머지는 컨디션 양호하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보시면 137,619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내비 있고요. 특징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네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역시나 매우 넓고요. 앞쪽에는 에어컨 송풍구, 바닥에는 매트 깔려져 있네요.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시트 컨디션도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 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쪽 쭉 보실게요. 네, 엔진 쪽 쭉 보셨는데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전 감전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네요.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 쪽 쭉 보시고요. 그 옆으로 엔진 쪽도 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네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기아 K7 270 디럭스 기본형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차량 컨디션, 내외관 역시도 매우 좋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